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수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오르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아, 그때 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 하시고, 실제로 저 개인적으로는, 만나는 지인들마다 비트코인을 샀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늦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자,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향방, 오늘 좀 비중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더리움 0.7%, 리플 0.4% 등, 자, 시총 3위의 암호화폐들 모두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은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SV도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왼쪽에 보시는 5개 암호화폐 모두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오른쪽으로 가보셨을 때 이오스나 라이트코인, 바이낸스 코인 등 자, 국직한 암호화폐들 조정받는 것들도 존재합니다. 시장가치 총 3,369억 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비트코인 점유율은요, 가격 상승에 따라 조금 더 오른 상태인데요. 60.2%까지 올랐습니다. 생거래일 차트 쭉 상승하고 있는 모습 연출해주고 있죠. 그 밖에 오늘 상승세가 돋보이는 코인은 체인링크 그리고 비체인인데요. 비체인 관련된 소식은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의 거래량 살펴보시면 조정된 거래량 위주로 바이낸스가 1위, OKEX가 2위, L뱅크가 3위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OKEX 같은 경우는 24시간 동안 거래량이 소폭 줄어들기도 했네요. 자, 오늘은 가격과 거래량 차트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22일 정도에 가격 급등이 한번 나와줬을 때는 가격 급등과 거래량이 동반, 거래량 증가가 동반으로 나타났었는데 사실 지금은 가격은 상승하고 있지만 거래량은 그때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상태라는 거 좀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20위권 암호화폐를 봤을 때 가격 시가총액이 아니라 24시간 동안의 거래량으로 좀 살펴보면은 비트코인이 1위이긴 한데요. 3위가 라이트코인, 리플을 앞서고 있고요. 그리고 5위 대시, 또 주목할 만한 것이 체인링크가 11위, 비체인이 1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시가총액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네, 거래량 위주로, 거래량 활발한 코인 위주로 살펴봤을 때는 순위가 이렇다는 점도 네,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빗썸에서 비트코인 1,355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5%대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 업비트에서는 1,354만원에 거래되면서 오늘 거래량도 제일 많습니다. 그 밖에 퀀텀이 업비트에서 20%가량 오르고 있네요. 자, 오늘장의 주요 이슈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비트코인에 대한 분석을 위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3개월 만에 무려 200%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한 수치를 좀 확인해 보시면 한 달 동안 30%, 그리고 6개월 기간으로 봤을 때는 193% 가량 올라온 상태인데요. 시가총액도 2천억 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알렉스 크루거는 비트코인의 과매도 과매수를 분석하면서 비트코인이 이 오버바웃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분석을 했는데 특히 과매수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일단 강세장 연출 속에서 하락에 대한 부담감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살펴보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서요. 비트코인이 과매수 영역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곧이어 2014년 이후 비트코인이 딱 9번 켈트너 채널 밖에서 그리고 RSI 90 위에서 거래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켈트너 채널이라는 것은 아마 기술적인 차트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하는 일종의 박스권 요 파란 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박스권을 설정을 해주는 거죠. 일단 의미 있는 돌파는 이런 평균적인 움직임을 벗어나는 돌파이고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하루의 가격이 이 정도는 움직일 수 있다라고 박스권을 설정을 해주는 건데 과매수의 켈트널 채널까지 돌파했던 기록이 9번 정도 2014년 이후 나왔는데요. 자,
이 중에 6번은 20일 만에 가격이 평균 12.5% 하락으로 돌아섰고, 또 한 번 정도는 79일간 상승을 누리다가 다시 하락했고, 2017년 5월 같은 경우는 쉽게 다시 하락으로 돌아서지 않은 경우였는데, 이런 경우도 두 번이 있었다. 이게 말하는 의미는 RSI가 70 이상이라는 거는 보통 초과 매수로 전략상으로는 매도 포지션이거든요. 이게 90을 넘었다는 것은 조정이 올 가능성이 그만큼 더 크다는 얘기고, 결국 조정의 시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6월 23일, 현지 시간 6월 23일이 2014년 이후 10번째로 이런 움직임이 나온 날이라는 것을 AMB 크립토가 일단 분석을 했고요. 비트코인에서도 같은 기사를 전했는데, 이런 추세라면 7월 13일 정도에 비트코인이 $10,000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 추가로 내놓고 있습니다. 저항선으로는 $11,500 제시하고 있고요. 만일 $11,500 돌파하면 13,000달러까지 추가 상승 가능하고, 이 저항점을 넘지 못할 경우에는 12,000에서 13,000달러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추가로 제시되고 있는데, 현재 비트코인이요 11,428달러 네,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리스트에서 말하고 있는 저항선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아요. 한 $600 정도? 네, 맞죠? $600 정도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 과연 이 움직임을, 가격 움직임을 추가로 상승 쪽으로 끌어내줄 수 있을지가 관심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있는 것은요, 구글 트렌드 자료입니다. 모든 가격 조정의 시나리오는 단기 조정 이야기고, 장기적인 강세 전망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요, 구글 트렌드 자료를 좀 보시면 비트코인에 대한 검색량이 2017년 9월과 10월 포모가 한창 급등세를 주도할 그 시작대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시작된 걸까라는 의문을 낳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네요. 비트코인이 다시 급등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장펑자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홀로 시총이 2천억 달러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며칠 전은 사실 약간 과장이고, 전체 암호화폐 시총이 천억 달러이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비트코인만 거의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비트코인의 무게중심을 끌고 있고, 우리는 선두로 따라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알트코인들에 대한 기대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 증가는 사실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다른 암호화폐에 비해 얼마나 잘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장펑자호는 바이낸스코인 이야기를 했어요. 바이낸스코인 같은 다른 암호화폐들도 비트코인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바이낸스코인도 사실 요즘 분위기가 나쁘지 않거든요. 현재 한 $36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곧 $100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비트코인의 존재 목적 자체가 1등을 위해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반면, 알트코인들도 곧 이 흐름을 따라갈 것이다 라는 예측, 기대감이겠죠? 기대감 또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자, 알트코인들의 움직임도 함께 비트코인과 함께 선방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도 비트코인 강세 속에서 네,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요, 조정 가능성에 대한 예측도 있지만, 앞으로의 상승 추세에 대한 예측을 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갤럭시라는 암호화폐 분석가 종종 방송을 통해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적산병 패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가가 상승하는 양봉이요,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패턴이 적산병 패턴인데, 상승 추세의 전환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패턴이거든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인류 역사상, 인류 자산의 역사상 가장 강한 추세 전환 신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 적산병 패턴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조지 모리스라는 차트 분석가도 이 움직임을 너무 강세를 나타내는 패턴이라서 무시되면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상승 추세에 대한 또 힌트가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기사도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이번에는요, 좀 업계 정책 관련된 소식과 또 기타 소식들을 좀 전해드려보려고 합니다. 지난 1월에요, 윌셔 피닉스라는 회사가 SEC에 미국 비트코인과 미국 재무부 단기국채에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 ETF 상품의 상장에 대한 규칙 변경 제안을 신청한 바 있는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여기에 대한 공론화 기간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동안 이런 프로세스들이 좀 있어 왔어요. 대중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현지 시간 화요일 21일간의 공개 이 논평 기간의 시작을 알렸는데 자,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연방관보에 게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개를 한 거고요. 이미 SEC는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윌셔 피닉스 그리고 그 뉴욕 증권거래소 아르카는 앞서서도 미국 비트코인과 미국 재무부 단기국채에 투자하는 상품의 상장에 대한 규칙 변경 제안을 신청한 바 있는데 2억 달러의 비트코인 커스터디 서비스로 비트코인을 관리할 것이다. 네, 코인베이스를 통해 관리할 것이다 라고 공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바네크 솔리드엑스 등 여러 회사들이 제출한 ETF 규칙 변경 제안 등을 평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한 차례 한 건이 온 거죠. 이미 여러 차례 연기가 되어 왔고 다시 7월 중순으로 결정 데드라인이 결정된 상태에서 시작된 또 다른 ETF에 대한 공론화 기간 관련 소식 살펴봤고요. JP모건 소식입니다. 최근 페이스북이 리브라 프로젝트를 공개하면서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미국 최대은행인 JP모건이 올해 말까지요 자체 암호화폐인 JPM 코인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를 할 예정이다 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우마르 파르크 JP모건 디지털 에셋 부문 대표는 관련 규제 당국이 승인을 할 경우 선별된 고객들과 함께 JPM 코인에 대한 시범 테스트를 연내 시작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파르크에 따르면요 JP모건은 올해 2월이죠. 이때 은행에 JPM 코인을 시작하겠다. 이런 프로젝트를 발표를 앞서 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글로벌 고객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일본, JP모건 고객들이 이 JPM 코인이 증권이나 채권 거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파루크가 도쿄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앞으로 5년에서 20년 사이에 많은 증권들이 점점 디지털화되고 토큰화될 것이다 라고 믿는다 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최근 JP모건의 글로벌 시장 전략 담당도 기관 투자자들의 영향으로 2017년 이후에 비트코인 시장이 달라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파루크라는 분은 굉장히 비트코인과 디지털 에셋에 대해서 급진적이고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비체인이 많이 오른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거래량 기준으로는 또 사실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조금 뒤쪽에 있어요. 28위에 있는데 거래량 기준으로는 현재 13위 정도에 위치하면서 오늘 거래량도 좀 시가총액보다 더 활발한 상황인데요. 중국 관련 소식이 있습니다. 월마트 차이나가 비체인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식품 추적 계획을 밝히면서 급등을 하고 있고 오늘 장에서 지금 현재 30% 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월마트 차이나 블록체인 추적 플랫폼은 월마트 차이나 그리고 비체인 PWC 등의 합작 플랫폼인데요. 이 시스템이 추적할 23개의 제품군을 이미 공개를 했고 추가로 10개 이상 더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추적될 제품의 양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고요. 포장 신선육 전체 매출 50%, 포장 야채 40%, 그리고 시푸드니까 해산물이죠. 해산물 판매량 12.5%가 2020년 말까지 이 시스템을 통해 관리될 것이다 라고 보도를 한 만큼 중국은 또 인구도 많고 규모도 크잖아요. 여기에 비체인 블록체인이 활용된다는 소식에 오늘 긍정적으로 네, 시장 가격도 화답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CME 거래소 비트코인 7월 선물 가격 확인해 볼게요. 현재 6%
넘게 오르면서 11,665선까지 터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혼조세긴 합니다만 긍정적인 분위기를 앞서서 연출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의 상승 짙어지는 가운데 다른 암호화폐들 계속해서 이 분위기 함께 연출해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는 아침이네요. 어쨌든 비트코인 오르면서 시장 분위기가 많이 긍정적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참 기쁜 소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매일 아침 댓글 또 응원 댓글 좋아요 공유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그리고 어제부터요. 저희 3분 뉴스 진행자가 바뀌었습니다. 물론 저도 같이 진행을 할 거긴 합니다만 3분 뉴스 일단 박하은 캐스터와 함께 앞으로 살펴보실 테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네, 저는 이제 진짜 그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